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단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나올 6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 가운데 10년 후 국채금리가 다시 1.5%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소폭 조정, 코스닥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현재는 0.4%가량 밀리면서 3,290선 하회하고 있고요. 3,28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특히 현재 5천억 원 가깝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이 6,7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하면서 1,02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현재 1,02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역시 개별 섹터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식 대선 출마 소식에 관련 정책 수혜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교육, 도시재생사업 관련주들이 강세고요. 또 펄어비스의 판호 발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주들도 상승하고 있는 반면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하이브가 오늘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 7%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지수의 방향성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고요. 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작 분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이슈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뭐 지속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어제도 뭐 현물, 선물 다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뭐 현물과 선물에서 양쪽에서 모두 이제 매도가 나오고 특히 이제 기관도 이제 매도 폭이 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지금 시장 방향성을 좀 크게 가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점에 3,300포인트를 이제 형성을 한 뒤에는 이제 뭔가 더 가야 될 만한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러면서 지수 자체가 조금씩 좀 힘이 빠져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좋은 점은 지금 시장에 마땅한 이유가 없지만은 그래도 뭐 3,250, 3,300 뭐 이 정도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시장 자체가 지금은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면 좋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점 뭐냐면은 뭐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지칩니다. 막 투자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나중에는 뭔가 하나의 뭐 트리거가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다 같이 실망 매물을 던져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도업종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두 해소가, 피로가 다 해소가 돼버리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주도업종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계속 뭐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나마 어제 페이스북이나 엔비디아가 각각 좋은 뉴스 나오면서 이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2.5%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가장 기대했던 거는 반도체 업종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좀 생각을 좀 했는데 어제 반도체 업종이 뭐 엔비디아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봤을 때도요, 오늘 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천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반도체는 100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지금 외국인이 3천억 원을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건데 대부분 지금 매도하는 것들은 카카오 네이버 쪽에서 좀 빠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삼성 SDS 뭐 이런 데에서 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서 그래도 1000억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뭐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스 5억 정도 있지만은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은 뭐 방송 시작할 때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였지만 지금은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 어제 외국인이 제약주, 그 다음에 기관이 반도체 종목을 사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제 그 흐름이 똑같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제일 특징으로 봐야 될 것들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반도체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 환율이 아침 개장 때에 비해서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1130원 딱 그 정도쯤 와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수가 고점이라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을 상방적으로 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또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나타나야 한다는 점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성장주 쪽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종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고 원달러 환율, 오늘은 딱 1130원에 걸쳐있는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의 추이와 외국인의 수급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역시 이번 달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오늘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도 더 갈 자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 이제 하반기에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지 올해 이제 상반기 내내 쉬었던 반도체 종목들을 올해 하반기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 실적도 괜찮고 괜찮은 종목들인데 눌림목을 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티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4월 말 말씀을 드렸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가격대 대비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요 정도 구간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하방에서 바닥 잡아주는 걸 확인한 이후에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조금 올라올 때 사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완만한 우상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갈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8만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해서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한번 가져가 보시죠. 8만원 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만 1000원 정도가 정고점이거든요. 한 요 정도 구간에서는 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하시되 만약에 지금 사고 싶으시다는 분들 여러분 항상 꼭 말씀하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되겠죠. 손절가를 한 68,500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큰 문제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접근 가능하시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8만원까지도 한번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8만원 제시해드렸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긴 한데 손절가는 꼭 잘 잡아서 지켜주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골수회피 종목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6월 29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퀴즈 확인을 해보기 전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저희가 드리는 힌트, 제가 직접 준비한 앵커의 사진 힌트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자, 이게 오늘 하는 회사랑 하는 일과 좀 연관이 있죠. 이제 여성분의 직업을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알 것 같으신가요, 전문가님들? 네, 알 것 같은데 네. 저것만 보고서 맞추긴 힘들겠다. 아, 오늘 퀴즈가 좀 어렵거든요. 이것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퀴즈 종목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7번 종목입니다. K로 시작하는 K땡땡땡. 네 글자로 시작되고 이제 앞에가 알파벳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진 힌트와 종목 이름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힌트 이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사진 보니까 와 진짜 어렵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어려워요. 저도 사실 오늘 준비가 되게 이거 좀 어렵지 않겠는데라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일단 코스피에 좀 상장이 좀 되어 있고 가격은 3,000원 초반대입니다. 오늘 한 1% 정도 상승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3,000원 초반대에서 뭐 최근에 조금 뭐 좀 조용한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사진으로 보셨겠지만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 KT라는 우리가 아는 통신사 있죠. 거기 이제 고객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컨택센터 사업이라고 이제 좀 하는데 사실 저도 컨택센터 사업이라는 게 좀 낯이 좀 익은 단어가 아니라서 좀 찾아봤더니 네.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고객센터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제 문의했을 때 답변을 해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주 업무를 좀 해주고 있는 이제 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이 콜센터와 좀 관련이 있다, 고객센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는 일만 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나마 오늘 종목 이름이 들어가는 게 한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의 고객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는 종목이 있긴 있어요. 좀 오늘 좀 오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 사업 등으로 OTT 확산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일단 이제 광고나 이제 OTT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외주로 이런 업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고객들 문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앵커님께서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과거에 이제 쿠팡 관련주를 엮여서 많이 시세를 좀 줬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쿠팡 관련주 하면 이제 이 종목보다는 네. 이제 스펠링 하나 다른 이제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종목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소한 이제 종목일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펠링 하나 다른 세 번째 스펠링 하나 다른 그 종목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종목도 충분히 유출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계열사입니다. K땡 계열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두 글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여러분들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 할 겸, 뒤에 있는 두 글자 생각하면 제가 이제, 네. 그 3인칭의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중에, 3인칭에 들어가는 비동사를 써주시면 오늘의, K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 되니까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답이 좀 어렵다고 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오답과 또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겠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수익 인증 혹은 이제 종목들 이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조대가 필요하셨던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보내주시면 참조할 테니까 재밌는 이야기들, 재밌는 오답 이런 것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종목도 정답을 싹 넣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싹 넣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자가 다 영어인데 또 제가 영문과 출신이니까 가끔씩 제가 문법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비동사가 세 가지가 있죠. M, R, 땡이 있는데 이 나머지 하나, 이 글자를 여기 뒤에 두 글자에 넣어주시면 되고 또 이게 대문자랑 소문자랑 섞여 있잖아요. 네. 어디가 소문자죠? 제일 뒤에 두 글자가 소문자고 제 앞에 있는 두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문자는 이제 아까 네. 그 말씀드렸던 그 계열사입니다. 계열사고 뒤에 있는 두 글자가 소문자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검색만 좀 해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생소한 종목들을 남들이 알기 전에 사셨다가 남들이 이제 다 알 때 쯤 되면 정리하시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들은 아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네. 생활 속에 있으니까. 근데 생활 속에 있지 않은 종목들, 특히 뭐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나한테 생소한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들 매매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워서 전담 문자는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K로 시작하는 영어로 된 종목이고요. 이제 댓글에는 이제 비동사 박사님들이 이제 맞춰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문자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605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NHN 매수가 79,200원, 비중 15% 정도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되나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82,600원입니다.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이버 계열에서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그리고 웹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그 녹색 창에 있는 그 네이버 웹툰을 많이 즐겨보고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종목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이제 이쪽 회사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앱들이 있죠. 웹툰 보다가 결제를 하면 넘어가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 앱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 그 사셔가지고 좀 수익권이시니까 목표가를 잡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물론 목표가를 정해드릴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말씀드리지만은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 추세로 정하셔서 목표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도 여러분들께 매도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강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공부를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격으로만 정하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일률적인 기준을 드립니다. 전고점 인근에서 일단 반은 매도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고점 인근 현재 구간에서는 한 8,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정도 되시니까 85,000원대 정도부터 일부 이제 매도 준비를 하셨다가 87,000원쯤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 단기적으로 조금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남아 있으니까 1차 목표가 정도 잡으시고 항상 그 가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량을 던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아슬아슬하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격 때면 전량 던지고 속 시원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도를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서 87,000원 되더라도 다 더 정리하지 마시고 한 15%니까 3분할 정도 매도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 5%씩 3번 정도 매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어도 괜찮다. 오히려 87,000원대를 넘어서 9만원대를 뚫어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에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저희 생활 양식 자체가 조금 이제 언택트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게임주라든지
미디어주라든지 뭐 웹툰뿐만 아니라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전통적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뉴미디어 쪽도 분명히 이제 모멘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분할 정도 매도 생각하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 좀 잡아보시고 8만 7천 잡아보시고 나머지는 좀 더 끌어가보시는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87,000원 잡으시고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나머지 비중은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최근에 6월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6월 24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대표적인 뭐 유가 관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 과거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매출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삼성 계열사들의 플랜트 수주가 주로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뭐 원유 플랜트가 좀 매출의 비중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계열사에서 뭔가 새롭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중동 지역에서 뭔가 새롭게 뭐 플랜트 수주를 딴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회사 매출과 연결이 되고 또 주가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뭐 삼성 계열사는 뭐 지금 우리가 소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중동에서는 언제 또 수주를 많이 신청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유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주가 상승률이 되게 좋았던 건데 앞으로도 계속 좋으려면요, 근데 유가가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도 다 반영이 좀 됐고요.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2010년대처럼 뭐 14만원, 16만원까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를 노리고 진입을 하는 거면은 한참 더 늘려야 됩니다. 한참 더 늘려야 매수가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뭐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좀 수익을 좀 노려보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 22,000원, 23,000원 정도 되는 21선 정도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실 만 하시고요. 근데 난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고 저 이 삼성 엔지니어링 과거에 뭐 8만원, 10만원, 12만원 이때 다시 회복하는 전망을 보고 갈 거다 라고 하시면은 아예 만원 중반, 만원 중후반까지 좀 늘렸을 때 진입하셔야지 그 중간 과정이 좀 덜 힘들고 나중에 수익도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이 자기 전략에 따라서 가격을 한번 선택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22,000원에서 23,000원, 21선 정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00원 아래, 10,000원 후반대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 두 가지 드렸으니까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맥스 매수가 21,500원, 비중 20%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지부진해서 그런가요?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사이맥스 오늘 현재가는 20,900원 정도 있고 4월달부터는 좀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가지고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매매 못합니다. 진짜 박스권은 삼성전자는 거의 박스권이라고 박스도 항공되지 않는 거의 줄입니다. 거의 네. 뭐 횡보 구간에 갇혀 있는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반기 사실 지수가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온 측면들이 있고 지금 계속 장세를 보시면 두더지 장세라고 합니다. 툭툭툭툭 올라온 종목들을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반기에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제까지 전통적인 섹터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지겨워서 던질 때쯤 됐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삼성전자 초창기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반등 줄 때 초창기에는 빠른 종목들을 하고 나중에는 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처음에 주식판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우량주 삼성전자 가져갔다가 나중에 지겨우니까 이제 빠른 종목 가져가시는 반대 매매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 이제 지루한 구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부터 조금 더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적 괜찮은 종목이고 차트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한번 조정 주는 정도 입니다. 지금 사신가격대에 대비해가지고 보증 사신가격 때도 제 생각에는 지금 며칠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이번 달에 사신가격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한 2만 원대 언더에서는 잡아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좀 지겹다고 바로 던지다
던지고 나면은 한두 달 후에 보면은 놔버리고 이제 시세를 주는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유에게 말씀드리고, 이건 충분히 하반기 조금 이제 롱텀으로 보시면은 하반기 안에 2만 5천 원까지 그 이상도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IMAX 하반기 전망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해 보시고요. 하반기에 충분히 2만 5천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매수가 38,674원, 비중 10%입니다. 4개월째 보유 중인데 원금까지 올 수 있을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이죠. 1월 달 올해 들어서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재무제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뭐 크게 뭐 문제될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때를 좀 기다리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완성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빠르게 올 수도 있는, 최근 들어서 뭐 좀 매수세 외국인들이 먼저 좀 들어오고 있는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뭐 완전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이 종목은 조금 낫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종목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지금 가격도 2020년 10월에 있었던 전저점 35,000원, 6,000원 이 정도 구간을 똑같이 지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매수가는 제가 봐도 충분히 회복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4만 원을 넘나 안 넘나를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4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4만 원 돌파 여부는 추후에 다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4만 원 회복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주셨고요. 4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는 향후의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답이 역시나 헷갈리셔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힌트 또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오답이 아마 제 생각에는 NG도 하나 올 거고 KTNG 분명히 하나 왔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하나 다른 거 네. 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낯익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공부도 좀 하실 겸 새로운 종목도 한번 이제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그 한국통신입니다. 그 회사에 고객센터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앞에 이제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KTNG 보내주신 분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 두 글자는 이미 어차피 다 아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글자 같은 경우도만 해도 네. 뭐 여러분들이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스펠링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옛날 가수도 있었죠. 타샤니라는 가수가 원래 타샤니가 2인조입니다. 2인조 가수였는데 이제 윤미래 씨가 옛날에 썼던 활동명을 한 글자로 두 번째 글자에 들어가 있고, 윤미라 씨니까 3인칭 아니겠습니까? 3인칭 네. 단수형 비동사를 넣어주시면 된다. 써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비동사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때, 그렇죠. M, A, 그 다음에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he와 she 다음에 쓰는 그 비동사를 넣으시면 된다. 여러분들 영어 실력 보겠다. NG가 she나 he나 she 다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비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쵸. 저희가 선착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찍 보내주신 분이 이제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감성이 녹아져 있는 게 우리가 또 이제 빨리빨리가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의 미덕이 아니고 그게 또 공감, 또 요즘 공감의 시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좋은 사연들이 보내주신 분들이 뽑힌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특히 최근같이 장은 올라가는데 나는 재미없는 경우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방금 저희가 종목 진단해드리는 경우도 다 그런 경우들일 텐데 네. 정말 빠른 종목들, 뭐 오늘 이제 뭐 진단을 드렸지만 오늘 저희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노란톡에서도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막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장전에 보내드린 서비스를 드리니까 오늘 빠른 것보다 정확한 정답과 사연들 그렇죠. 혹은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은 또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자도 제가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다시 힌트 정리해보자면 타샤니를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연령대가 낮으신 것 같은데 타샤니가 2인조고 그중에서 윤미래 씨가 나오면서 이거 하나를 활동명으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오. 2인조입니다. 타샤니 생각하시면 이제 윤미래 씨만 생각하시는 분인데 원래 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그룹입니다 원래는요. 뭐가요? 이제 사샤니는 그룹이고 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T로 아니야 그걸로 이제 활동하면서 윤미를 활동하면서 저도 얼굴에 뭘 그려야 되겠습니다. 네. 활동하면서 너무 잘 아는 명 주옥 같은 명곡 에지타인 고즈바 이런 이제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옛날 과거 또 이제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가 너무 길어질까봐 네. 여러분들의 그 옛날 이야기들 추억담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저는 듣는 노래가 다 옛날 노래밖에 안 듣습니다. 그쵸. 이제 2000년대 이제 세기 전, 한 세기 전의 노래만 듣고 있는데 노래 추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추천까지요? 예. 오늘은 그러면 또 노래 추천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 90년대 노래 80년대, 90년대를 보내주시는 게 훨씬 그 영재님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저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도 신곡 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2차 힌트를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종목 중에 제일 낯지 익지 않은 제일 좀 낯선 종목일 것 같아요. 뒤에 두 글자 다시 한번 비동사 중에 하나다. 3인칭 단수다라는 힌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네 가지 글자 완성을 해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6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실리콘 웍스 매수가 108,400원, 비중 18%입니다. 계속 들고 가야 하나 익절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좀 매수가가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조금 걱정되는 가격이긴 해요. 이게 앞에가 10만 8천 원이지 사실상 11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올라온 정도,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올라온 게 사실 수익의 대부분인데, 사실 뭐 더 갈 종목이고 더 갈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빨리 매도하세요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매수가가 좀 높아가지고요. 비중이 18%까지는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은 한 10% 정도만 좀 남겨두시고 나머지 잔량만 좀 가져가시다가요. 이 매수가가 좀 적당한 게 뭐 5일선, 10일선 이런 데서 사는 경우들은 보통 한 5일에서 10일 정도만 보러 가게 돼요. 좀 내가 보는 관점을 이동평균선이랑 맞춰서 보는 것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10만 8천원이면요, 시청자님은 5일선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일주일 안에 좀 수익 내고 좀 나오시는 게 좀 좋은 가격이고, 그래도 20일선이다 그러면은 뭐 한 달 정도 보시고, 뭐 120일선이다, 뭐 180선이다, 240선이다 하면은 뭐 반년 이상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좀 가장 그래도 조금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웍스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한 지금 정도면은 비중 축소 정도만 해보시고요. 좀 끌고 가시다가 뭐 5일선이나 10일선 이탈 시에 잔량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 일단 좀 축소해 주신 다음에 보유해 보시고요. 5일선과 10일선 흐름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6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켐 매수가 28,000원, 비중 20%입니다. 예전에 손절했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매수를 했어요. 조만간 반등할까요? 또 공매도 비율도 높은 것 같은데 또 여기와 또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28,200원이라서 이제 매수가랑 딱 비슷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손절을 하셨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그 반등 3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동원앵커님이랑 방송할 때인데 네. 3월 딱 한 마지막 그 19일 정도, 20일 정도에 저희가 시장 바닥이다 이러면서 막 그랬던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방송 한번 보셔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런 거 살 때 아니다라고 해서 빠른 종목으로 드렸던 게 이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작년에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사실 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단기간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작년 3월에 못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올 때 빨랐던 이제 반도체 종목들 들이 먼저 올라오고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미리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면은 옆으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라올 종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기간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박스권인데 문제는 고점은 조금씩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리 들어가시면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좋고 저도 작년에 매매를 해봤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조금 바로 가긴 조금 어렵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본인이 한번 손절을 했던 종목은 그러니까 그 복수전을 하러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현 구간에서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조금 바닥을 잡았다고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빠질 자리가 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실 거면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내가 이제 짧은 매매로 접근하고 하셨다고 한다면 기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 정하시고 현 구간에서 충분히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시간이 좀 들 수 있다. 대시세를 주려면 여기서 옆으로 한 두세 달 정도 횡보 이후에 지금 제가 그어놨던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간 자리가 한번 나와야지 시세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유 가능하나 시간 좀 들 수 있다. 복수를 하시려면은 조금 시간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현 구간에서 만약에 상단 트렌드 라인만 뚫어주면은 추가 시세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충분히 보유 가능한 종목인데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놀루션 매수가 23,376원에 비중 80%입니다. 손실이 큰데 지금이라도 팔아버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진단 솔루션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현재가 16,550원입니다. 매수는 좀 예전에 하신 것 같아요. 매도를 지금 해야 될까요? 저도 좀 보고 있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 종목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일단은 분할 매도나 분할 매수 추가 매수나 이제 분할 매도와 관련돼서 좀 전략을 좀 짜야지 그나마 좀 손실을 좀 줄이면서나 수익을 낼 수 있을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지금 16,500원 정도 되는데 17,300원 정도쯤 되면은 지금 비중이 80%잖아요. 그러면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정도만 좀 17,300원 정도에 좀 내놓으셔서 비중을 잠깐 줄여두셨다가 나중에 한 14,000원까지 혹시 기회를 주게 되면은 그때 이번에 20% 팔았던 거를 다시 들어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안 오면 말고요. 안 오면은 안 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17,300원을 넘어서 18,300원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또 이 17,300원대 매도했던 것처럼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은 2만원, 그 다음은 22,800원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요 사실 수익은 아니지만 손실이 많이 줄은 상태로 매도가 될 거고요. 혹시나 중간에 14,000원 기회를 주고 간다라고 하면은 수익까지도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모든 전제가 뭐냐면요 13,000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일단 매도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전제는 13,000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손절가 생각하시고요. 17,300원, 18,300원, 뭐 2만원, 22,500원 이제 이 정도 분할 목표 잡으시고요. 14,000원은 혹시 기회 주면은 추가 매수까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 지지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시드린 가격대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우건설 매수가 8,900원에 비중 25%입니다. 매수 후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오를까요? 매도 시기도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인데 오늘 현재가 8,210원입니다. 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가 6,500원 이하로 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번 달 초만에도 6,500원 이하 가격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7,700원 손절가, 익절가죠.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전제로 따야 됩니다. 드리고 이분은 지금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8,900원이거든요. 거의 9,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고점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그 기대감이 반영된 다음에 방송에서 막 이제 건설주 좋다 하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어떤 분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7,700원 손절하세요 말씀드려도 손절 안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산 것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 사실 사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그러시면은 단기적으로 더 갈 것 같으니까 혹은 건설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갔잖아요. 안 가면은 내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럼 내 계획대로 주식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게 맞으신데 단기 매매로 보셨으니까요. 근데 이 종목을 이제 나중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절가 돼도 손절 안 하고 언제 올라올까요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6,500원 이하면은 여기 한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전에 이제 한번 슈팅 나오기 전에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7,7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61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져가시자. 다만 고점에서 물려신 분들은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종목이 단기 안 갔으면 매수 이유가 틀어졌고 보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유 정리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참고해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의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K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KTIS입니다. 여러분들이 KTNG나 KTCS 이런 것 종목도 좀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 소위 말해서 눌림목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은 종목이고 3,500원 정도까지는 뭐 이번 주라도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저걸 61선 눌림목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잘 참조하셔가지고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KTIS였습니다. 1차 힌트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CS가 많이 왔었는데 2차 힌트 드리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문자를 좀 오늘 많이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라본 첫 번째 문자는 네, 01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TIS, 키키, 타샤니 검색 열심히 했어요. 이 글자 몇 글자 안 되는데 굉장히 영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나는 약간 어리다 약간 느낌. 타샤니를 검색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또 이렇게 젊으신 분이 방송을 봐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 유튜브 보니까 네. 노래도 올려주셨습니다. 타샤니의 노래, 하루하루 이런 노래도 올려주시고 이거 모르시나요? 하루하루? 경고 알아요, 경고. 경고. 경고는 2부의 경고가 아닌가요? 아, 그거 2부의 경고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전 타샤니 하면 하루하루 혼자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뭐 그런 그대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박미경 선생님 목소리 자꾸 들리네요. 2부의 경고 때문에. 그래서 타샤니도 있고 네. 이제 업타운도 잘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 또 이러면서 또 이제 기성 세대들과 또 추억을 공감하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대 통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문자 오면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문자는 37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K로 시작하는 네 글자, 한글로 해석하면 KT입니다. 사실 읽은 이유는 김도원 앵커님의 힌트가 신의 한 수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아, 또 제가 힌트를 드린 지 이틀째 됐는데 제 힌트가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쵸? 저의 힌트 어땠나요? 다음 주부터는 직접 그리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캐치마인드처럼 여기서 라이브로 그려서 힌트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소문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힌트 드릴 게 없으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3742번님, 또 N행시 고수님께서 코리아 탑 스탁 인포메이션 서비스 프로그램 적중 골수 관심 종목 KTIS 영어로 사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어때요? 이거 저희 방송 슬로건으로 하는 거 어떨까요?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네,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수의 픽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두 번 받기 위해서 픽 컨셉까지 만들어서 문자 보내십니다. 근데 한 번 안 받으신 분들은 영원히 안 받으시려고 합니다. 한 번 안 받아보신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받아보신 분은 없다는 여러분들 많은 이제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센스 있는 문자 코리아 탑 스탁 인포메이션 서비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4072번님께서 오늘 영재님 자켓이랑 넥타이 컬러가 오묘하게 잘 어울리십니다. 주식 실력처럼 패션 센스도 나날이 발전한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이렇게 오늘은 또 패션 칭찬까지 왔네요.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저는 맞는 걸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요? 이태원에 가면 옷을 고를 수 있다. 우리가 고를 수 있다. 그럼요.
그 백화점을 가면은 맞는 옷을 사야 되지만 이태원을 가면 옷을 고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태원 안 가봤거든요. 자존심이거든요.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 거기까지는 이제 진창이다, 진흙탕이다. 그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자존심이었는데 고를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옷 사러 같이 가요, 저희. 아, 그 슬픕니다. 같이 가면은 네. 그리고 무서운 동네예요. 옛날에 제가 거의 과외 영어 과외로 다녔는데 네. 흑인 이제 분들 무서운 분들이 덩치 큰 분들 와가지고 막 욕하고 그래요. 아 정말요? 가만히 있다 욕 먹는데 외국어로 욕 먹으니까 별로 감이 없어가지고 화도 못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되게 갑자기 몸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 다음에도 예쁜 옷 잘 입고서 오시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수업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도 오픈 채팅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와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보시면 양시장의 희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요새는 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과 관광 등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38% 하락하면서 3289선을 지나가고요. 이 대형주가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상승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0.8%까지 오르면서 102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량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이 공격적인 매도세가 외국인과 기관에게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외국인의 공격성도 어느 정도는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7,6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의 강세는 수급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싸움 속에서 외국인이 11시 정도에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합니다. 출마 선언에 이어서 공제 활동에도 나선 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인맥보다는 정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윤 전 총장이 청년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요. IB 김영과 비상교육 오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IB 김영은 여전히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특히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도 1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2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보겠습니다. 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기반의 백신은 예방 효과가 수년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녹십자, AB 프로바이오, 엔투텍, 파미셀 이 네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일째 붙고 있습니다. 특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3% 오르면서 33만 1,5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2%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8,0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에서 산모 그리고 아동 관련 산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한 가구당 세 자녀까지 허용을 했는데 이래 관련 산업의 성장이 호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시세도 괜찮은데요. 캐리소프트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에 진출을 하기도 했고 외국인의 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7% 오르면서 22,7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상승 탄력을 더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에서는 게임주들의 강한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